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육볶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리만 나오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실험으로 해보니까 양해해 주세요. 자, 제육 돼지고기를 사와서 냉동하지 않고 얼리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냉동하지 않고 저장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고기를 사오면 먹을 만큼 먹고 남는 것은 이 얼음팩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싸서 이거를 김치에다가 넣으면은 이 얼음팩이 있기 때문에 한 5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얼리지 말고 한번 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풍선도 이렇게 하면은 한 5일 정도는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한 5일 전에 사왔는데 너무 싱싱해요. 그렇게 보관을 했더니 이게 하나도 얼지도 않고 생고기 그대로 있죠. 예, 돼지고기 볶음. 이게 두쪽이 200g이에요. 이거를 굽겠습니다. 이게 돼지고기를 구워요. 후라이팬이 다르면 돼지고기를 구울게요. 200g 정도 구우면 2인분이에요. 이거 굽는 동안에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야채는 이게 양배추 이렇게 한쪽만 썰어주세요. 이게 다 익으면 가위질이 잘 됩니다. 가위질이 잘 되면 다 익었다는 증거예요. 기름을 약간 두르고, 이거 올리브유입니다. 안 두르고, 아까 마늘 썰어놓은 거를 넣었어요. 마늘 기름 내는 게 기름이 맛있게 되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나요. 야채를 다 넣습니다. 야채 볶을 때는 좀센 불에 해주세요. 센 불에 빨리 볶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야채도 순이 익었죠? 돼지고기는 다 익은 겁니다. 여기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양념할 때는 불을 약간만 낮추세요. 고추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들어가면 고춧가루는 반 스푼. 고추장이 양이 많아서 고추장이 2스푼 들어가면 고춧가루는 1스푼. 절반을 넣으면 됩니다. 고추장하고 고춧가루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아시겠죠? 고춧가루는
양념을 한 다음에는 약간 불을 낮추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양념이 탑니다. 잘 섞였죠? 자,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잘 볶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감자. 감자 한 스푼. 다음에 매실. 매실 약간. 약간 한 스푼 정도는. 다음에 물엿 약간. 물엿은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음식 윤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자, 이제 양념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마늘 다진 거. 다 넣고 나서는 불을 약간 올리세요. 야채가 약간 덜 익어야 됩니다. 많이 푹 끓이면 맛이 없지. 알겠습니다. 자, 불을 끄겠습니다. 다 됐어요. 엄청 쉽고 빨리 되죠? 제육볶음도 다음에 애들도 좋아하니까 한번 꼭 따라서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냥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아! 빠졌다. 깨소금. 깨소금. 한국 음식에는 통깨가 꼭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참기름. 아까 볶을 때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됐습니다.